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봄 햇살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날 예쁜 다육이 또 영상에 담아볼게요. 봄에 이렇게 예쁠 때 많이 찍어야 돼요. 여름 되면은 또 초록이로 변하니까. 예, 도테랑인데 너무 예쁘게 물들고 손톱이 예술입니다, 아주. 2,000원짜리 사다가 키운 거예요. 가을에. 지난 가을에. 이게 작장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어베어랜스. 요즘 더 예뻐졌어요. 약간 물도 들고, 이렇게 자구에서도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이는 메비나. 메비나도 색감 너무 예쁘죠? 이 까라솔도 1,000원짜리 사다가 꼬집기에서 키웠는데 너무 예쁘죠? 크림티 얘는 색깔이 정말 오묘하죠? 너무 예쁩니다. 멋쟁이 샴페인. 프리린제 오팔리나 스칼렛 스칼렛도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연꽃을 닮은 수련.
종종 코를 아파. 크리스마스. 우리 형도 이렇게 요즘 너무 예뻐졌어요. 꽃대도 올리고 너무 예뻐요. 릴리시나 펜지 노레반스 노레반스도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리아 퓨어리스 피치스 앤크림 피치스 앤크림 너무 깔끔하죠? 애플민 나일라 블루 서프라이즈 적어요. 성민 아미스타 나나 후쿠미니 이 밑에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시클라멘은 겨울에 예, 베란다에서 겨울을 났어요. 얘도 추위에 강한 것 같아요. 시클라멘 카라쿠에
하필 글쎄 카랑코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라늄도 졌다가 다시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진달래새 벚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죠? 핫핑크색 자라늄 예쁜 제라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